요즘은 성탄 축하 케이크 찾는 분들 많으시죠? 그런데 경기 상황에 따라 이 케이크 매출도 영향을 받는다는 말 들어보셨나요? 경기가 좋으면 케이크 매출이 줄어들고 경기가 나쁘면 외식을 포기하고 집에 머무는 가정이 늘어나서 오히려 케이크 매출은 늘어난다는 건데 사실인지 따져보겠습니다. 오늘은 제과점에서 먼저 확인해보겠습니다. 또 예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. 오히려 경기 악화로 매출도 떨어졌다거나 비슷한 수준이다. 요일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다며 의견이 엇갈렸는데요. 문제의 속설, 국내에서 언제 퍼졌는지 확인해보니 지난 2012년 한 대형마트가 실제로 속설이 입증됐다는 자료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. 미국발 금융위기가 있던 2008년엔 성탄절 케이크 매출이 늘었고 회복세에 접어든 2009년엔 매출이 떨어졌다는 건데요. 약 10년 전 상황인데 지금도 통하는 분석일지 국내 대형 제과 기업들에 물어봤습니다. 비슷한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. 지금은 수년째 불수전으로 계속 유지되고 있어요. 전문가들은 케이크 소비 패턴 자체가 달라져서 더 이상 경기 지수의 영향을 받진 않는다고 말합니다. 성탄 때도 굉장히 수월해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영국의 좋고 나쁨을 가늠하는 데 있어서 케이크의 판매량이 바로미터로 뭘 나타내주고 뭐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. 국민소득 증가와 음식 취향 변화로 케이크를 기념일 뿐 아니라 일상적으로 많이 먹다 보니 경기와 크게 관련이 없다는 분석입니다. 따라서 경기가 나쁘면 성탄절 케이크를 더 많이 찾는다는 말 더 이상 사실로 보기 어렵습니다. 이상 팩트맨이었습니다.